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공부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성태 66일 영어회야 1위 하면 시작해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태는 라마가 왜 나와?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출간 다음날 1위 해버렸어요. 출간 다음날 1위가 됐어. 뭐야,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어쨌든 약속대로 새벽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벽 6시, 정확히는 새벽 6시 반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딱 66일 동안 할 거예요. 왜 66일이냐고? 또 66일이냐고? 성태형 진짜 이거 변태 아니냐? 66일, 666이야? 뭐 사탄이야? 이런 반응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면은 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약간 성태랑 발음이 비슷한데 그러고 보니 변태도 비슷하잖아. 자, 66일 영어회화나 강성태 영단어 뭐 이런 걸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필요한 공부하시면 돼요. 심지어 책을 읽어도 되고 운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도 했어요. 새벽에 66일 영어회화 이 회화 강의를 좀 해볼까? 근데 그러면은 아침에 회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부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66일인지는 알고 있죠? 66일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사람이 완전히 개조되는데 필요한 시간 66일 걸렸다는 거죠.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실제 학생들한테 멘토링하면서 적용해본 결과 66일이면 충분해. 아주 그냥 인간을 개조, 라마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 계획 다 짰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새해 계획 보면은 항상 뭐냐? 다이어트랑 영어 공부야. 10년째 똑같아. 정말 북한 삽니까? 10년간 다이어트면 이미 굶어 죽었어야 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희 멤버 중에 10년간 다이어트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게 매년 더 토실해져. 알고 봤더니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을 굶어요. 그리고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통닭을 한 마리씩 드시고 있습니다. 무슨 호랑이에요? 매일 일일 일닭을 하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해 계획을 막연하게 영어 공부 분량도 없고 기한도 없잖아요. 66일이라면 분명한 목표도 생기고 끝난 날짜까지 나오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 새벽 공부냐? 밤에 하면 안 되냐? 여러분 66일 영어회화 5가지 습관 원칙 중에 하나가 아침 습관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 이게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지금 좀비처럼 막 집안을 어슬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 눕고 저기 눕고 따뜻한 곳을 향해서 저쪽으로 눕고 일로 기어들어가고 이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하면 그날 하루 망한다잖아. 근데 공신들은 눈 뜨자마자 해야 될게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끝내면 뭐 할지가 딱 정해져 있어. 아침 습관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하루 전체가 습관 덩어리라고요. 우리가 그걸 해볼 겁니다. 66일이면 돼. 근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수능 임박해지면은 100일 동안 새벽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동접자 수가 여러분 아시죠? 빛의 속도로 줄어듭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거의 이건 무슨 오징어 게임이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다 어디, 다 죽은 겁니까? 어디 간 거야? 제가 몇 번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성태 아침 공부 방송 영명 방송 접속자 영명이 됐다고. 내가 정말 그날 생각만 하면은 야 니들 공부시키려고 내가 공부를 켰는데 나 혼자 공부하고 있어. 뭐하라는 겁니까 이게. 자, 물론 뭐 그렇게 돼도 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만족을 하긴 뭘 만족을 해. 니들이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안 들어오면 내가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이거 해달라고 한 겁니까? 자, 농담이고요. 꼭 아프리카 접속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 강성태 ASMR 틀어 놓고 포모도로 ASMR도 있고 수능 시험이랑 똑같이 치러지는 ASMR도 있고 공무원 시험 시간이랑 똑같이 진행된 ASMR도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회원가입 안 해도 접속 가능하잖아요. 자, 새해가 되는데 무슨 계획을 짤지 목표를 뭘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뭘 고민하고 있어? 그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라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특히 새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66일을 잡아야 됩니다. 영어 공부 성공 비결은요, 사실 다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습관을 만들었어요. 이 66일 도전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는 물론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다 써주세요. 여러분 새해 계획 어떤 공부를 할지 써달라고요.